자, 오늘은 제일 많이 쓰시는 그 자일러스 실러나 실러 포셉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이제 전용 파워 소스가 아닌 전기 소수기 바이폴라리를 이용해서 이제 파워 소스를 공급해서 실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자일러스 많이 쓰시죠? 쓰시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위가 되는 시저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릴 수 있는 이제 이게 실러가 있습니다. 이게 실러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돌면서 수술 부위를 원하실 때 이게 돌리면 이제 자유 각도로 조절돼요. 물론 이제 커팅이랑 실러, 뭐, 커팅이랑 실링이 같이 되는 게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각각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폴라 연결한 케이지로 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끼우시면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많이들 쓰시는 뭐 혈관 제어리라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워를 누르시면 이 자체가 돼도 전기가 통해요. 그렇죠? 자, 근데 넣어놓고 찝으시면 상당한 열로 출력 반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실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어이구, 그냥 곱창이 확 익어버리네요. 충분하게 쓰시기 좋은 용량입니다. 이번에 공구를 하는 그 2차 공구 고주파도 80와트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쓰시는데 충분합니다. 제가 그것도 시범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